마태복음 23장 29절로부터 끝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싸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 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말씀을 이 23장 전체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잘못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장 처음 시작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여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화가,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오늘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그러한 자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진들 중에 잘못 행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있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구약을 읽었을 때 이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무지하고 또 믿음 없는 행위들을 읽을 때면, 어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30절 말씀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이 말은, 나 같으면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가지고, 그렇다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깨닫고 났을 때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무지한 것 같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등돌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랑같이 느껴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기록을 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노를 받고 멸망에 처하는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렸는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였는가? 그들이 흘린 피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 바 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들이 피를 흘린 것을 돌아볼 때 아벨의 피는 가인이 흘린 거예요. 근데 아벨과 가인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열납이 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열납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에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이 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가인은 그러한 드린 예물이 열납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열납될 만한 예물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벨은 양을 잡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그 곡식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열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가인이 자기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열납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지 아니하는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예배를 잘 드리고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이렇게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가인과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33절에 말한 것처럼 한국말로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원어로는 이 독사의 피를 가진 자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가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선지자를 죽이는 자리에 그 자신들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선지자를 죽인 자기의 조상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4절을 보면 그 앞으로 어떻게 할 일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죽일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그리고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저들을 이제 핍박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육적인 자녀들이 핍박하여서 죽이는 일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피가 다 이 세대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을 가보면 1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만약에 너희가 무제한 피를 흘린다면 그 피가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주의 선지자들, 참 주의 종을 보내어서 영혼들을 깨우치도록 가르쳐서 바른 길을 가도록 보내는 자들, 이 땅에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주의 종과 거짓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거짓 종들이 참 종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그 핍박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머리로 돌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일이냐? 37절에 있는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주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샘플로 주셨고 가나안 땅이라는 지경에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주님이 하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모으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은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예수님께 모여지고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더 힘을 모아서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이 마지막 때에도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피를 흘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을 하는 그들은 바른 주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한 것과 같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람들을 하고 피를 흘리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실제로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죠.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죽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 피값은 그들에게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영혼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인가? 만약에 피를 흘리는 자들을 보고 있다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분명하게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핍박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의인 아벨이 그 믿음 때문에 죽어졌던 것처럼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였기 때문에 죽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가보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이 백성과 나라들을 향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잘못 가고 있는 자들 향해서 예언을 할 때 이 땅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계시록 11장 10절을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받아들였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했냐?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도 가보면 말들이 나올 때 8절을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사는 것은 편안하다 하고 안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십자가만을 따르는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자의 길을 갈 때 분명한 핍박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그 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시점에 내가 처하게 될 때 과연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피를 흘릴지언정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냐. 만약에 그것을 저버린다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죽이는 자의 자리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의 자리냐 아니면 죽이는 자의 자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믿음을 가진 자냐 아니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참 증인들을 죽이는 데에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그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이 어떤 것을 죽이는 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검이냐. 아니면 내 안에 사망 권세자가 있어서 내 입에 나오는 검이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검으로 사용되어 질 것이냐.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참된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이 멸망에 처하는 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냐고 그 믿음 안에서 깨어서 바른 길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입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 말하고 있는 자들의 말을 내가 듣고 이단이 아닌 거를 아, 목사가 이단이라 그랬다 그래서 나도 이단이야라고 정죄한다면 그렇게 말한 목사와 함께 나도 정죄를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피 흘린 자들의 그 피값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사는 동안에 그거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고 영원히 진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입술이 어떠한가, 내 생각이 어떠한가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스가랴가 죽임을 당한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지는데 3분의 1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들은 성에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하는 자가 되어지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하나님이 훈련을 받게 하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받을 연단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나오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평안하게 넓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한 겁니다. 그들만이 3분의 1만이 남아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 라고 부를 것이고 하나님은 이는 내 백성이라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말씀을,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 말씀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이러한 환난의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인의 피를 흘린 것을 말씀하고 그들을 죽인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였느냐. 바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 의인을 죽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와 또한 피 흘려 죽는 의인 지도자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믿음에 속하여서 비록 피를 흘리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에 던져지고 금에 던져져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3분의 1에 속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